2018년에 외계인이 지구로 침공한 이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외계인과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를 끝까지 지켜냈으니 인류가 승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외계는 2020년이 되는 해에 완전히 지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다시 하나둘 모여 문명을 새롭게 건설하였죠.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멸망하였습니다. 외계인들과 인류의 기술력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문명 자체를 파괴해버렸으니까요. 결국 외계인 침공 이후 전세계는 13개국만이 살아남았습니다. 13개국은 UED라는 새로운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하나의 연방국으로 재탄생되었죠. 이들은 외계인이 놓고 간 부품, 장비들을 연구하여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갈 물리학 법칙을 발견한다거나 우주의 비밀을 확인하고 생명의 근원지가 어디인지까지 확인하기 이르죠. 그리고 외계인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이릅니다. 그 이름은 AI-9000이라는 모델의 인공지능이었죠. 이미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로써 인공지능 스스로 컴퓨터를 설계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가능해졌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자신이 스스로 업데이트하면서 더더욱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이릅니다. 발전 속도는 가면 갈수록 빨라지게 되죠. 인류가 수만 년간 이루어낸 기술 발전이 제자리 걸음으로 보일 정도로 폭발적인 수직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더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이곳은 퀘벡공화국의 뉴욕지구입니다. UED의 본부가 있는 곳이죠. UED는 2020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를 한 세력으로 통합하게 되면서 엄청난 영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UED의 수장이 되는 것이 곧 인류의 수장이 되는 것이었기에 그 명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분명히 역사책에도 기록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UED라는 국제조약이 지구 전체의 권력을 얻게 됨에 따라서 UED도 조금씩 변질이 돼가고 있었죠. UED를 현재의 UN, EU 같은 국제조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연방국으로 생각을 해야죠. 사실상 지구에는 13개의 국가가 합쳐진 연방국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UED는 빠르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초기 2020년에 UED는 민주적인 조약이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군국화가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 민간의 자유를 박해하고 독재자가 생겼으며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UED가 군국주의화가 되었다는 뜻이었죠. 거기다가 AI-9000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권리 침해가 밥 먹듯이 일어났습니다. CCTV 화면으로 저 사람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 또 밥은 무엇을 먹었는지, 출생은 어디서 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2034년을 기점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일어나기 힘들었죠. 결사나 시위,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UED가 점점 군국주의화가 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면으로 UED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구는 이슬람 원리주의에 따라 통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중동은 상당히 이슬람과 세속주의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죠. 근데 UED가 군국주의화됨에 따라서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슬람의 영향이 큰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슬람 원리주의에 따라 통치가 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구의 특성상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여 기계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형태의 UED의 문화는 이슬람의 기초적인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죠. 쉽게 말해서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기계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슬람교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 종합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UED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죠. UED에서 탈퇴한 겁니다. 결국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위시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ED의 신경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UED는 탈퇴한 사우디아라비아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더욱더 옥죄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술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교류를 전면 차단한 것이었죠. UED는 AI-9000을 중심으로 전세계 통합 AI 컨트롤 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마다 여러 개의 컨트롤 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전세계에 있는 모든 로봇이 AI-9000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만 빼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UED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기술 격차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 기술 격차가 커지게 되면 경제적인 격차도 커지게 되므로 훗날 사우디아라비아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기술 발전이 아닌 정부 주도의 기술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UED가 군국주의화된 연방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민주적인 정부였다면 기업들이 필두해서 기술 발전을 했겠죠. 하지만 정부 주도로 기술 발전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탈퇴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는 UED로부터 많은 견제와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죠. 이 자원 등을 발판 삼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공화국은 자급자족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UED에 대응하여 압둘라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이릅니다. 압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로봇들을 관할하는 컨트롤 센터 AI였죠.
UED는 외계인의 기술을 그대로 베껴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미 달은 UED의 전진기지가 되었고 태양계 전체를 UED가 장악한다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화성을 테라포밍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테라포밍이란 우주 개척을 하면서 지구 외에 다른 천체의 지구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인류는 우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도로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극심하게 바뀌고 있는 지구에서 벗어나야 했죠. 그래서 UED를 중심으로 태양계 식민지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원래 역사는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같은 지구상에 영원히 머무르다가 결국 피할 수 없는 멸종위기에 처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고 정착하여 신세력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UED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휴스턴 지역에서 발사된 크로노스 우주선은 화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30명의 선발대는 화성을 테라포밍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화성으로 출발하게 되죠. 모두 인류를 위한 것이었고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독일 함부르크 제13번 지구에서는 대량 살상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UED는 군국주의입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죠. 그렇기에 UED는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가시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시키기 위함도 있고 내부의 불만을 없애기 위함도 있었죠. 그렇기에 대량 파괴 무기를 함부르크 등 여러 개 공업 도시에서 생산하게 이릅니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이라면 모두 무인 무기란 것이었죠. 모두 로봇이었다는 겁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데사에서 DRF라는 조직이 크게 됩니다. DRF라는 조직은 노동자 연합 조직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노동조합 같은 느낌의 조직이죠. 근데 이 DRF라는 조직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했기 때문에 비밀 결사가 가능했죠. 그래서 이들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데사는 공업도시였고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아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죠. 이 DRF는 조금씩 강성해지면서 탄압받는 종교, 기업들까지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UED에 대항할 제야 세력 마침내 등장한 것이었죠.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었습니다. 핍박받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들이 향상해서 기존 세력들과 경쟁했죠. 이것이 인류가 발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DRF는 오데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이릅니다. 이곳은 화성입니다. 지난 2월 출발했던 크로노스호가 화성에 착륙한 데 성공했죠. 크로노스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화성을 식민지화하고 테라포밍을 하는 데 열중할 것입니다.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시키겠죠. 성공을 지켜본 UED는 점차 인원을 늘려가며 화성에 더 많은 사람을 정착시킵니다. 태양계 식민지 계획의 첫 단추인 만큼 잘해내야 했죠. 그리고 독단적인 화성의 AI 시스템과 도시를 건설하여 후발대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합니다. 훗날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겠죠. 북아메리카에 세운 첫 번째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처럼 화성에도 크로노스라는 도시가 세워졌다고요. 한편 UED는 통합국방성에서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군사권에 대한 전권을 AI인 HL9000에 맡긴다고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의아해하는 명령일 겁니다. 완벽하지도 않은 AI의 군사력을 전부 다 위임했으니까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미 AI의 기술력은 인간의 기술력을 월등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제3원칙에 따라서 인간을 감히 공격할 수 없게 되었죠. 로봇 3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즉 쉽게 말해 로봇은 인간의 완벽한 시종으로서 절대로 인간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원칙들이었습니다. 이런 로봇 3원칙을 굳게 믿고 있었던 UED였던 만큼 UED는 군사력의 정권을 AI에 위임하죠.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것도 로봇인 만큼 군사력을 AI에 위임하게 되면 백전백승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에 치우쳐져 올바른 상황 판단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때까지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요. 한편 러시아의 오데사에서는 DRF와 UED 간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빼앗긴 일자리를 내놓으라며 연신 시위를 해댔죠. 이 뒤에서는 한층 강력해진 DRF가 시위를 이끌고 있었고요. UED도 오데사에서 커진 DRF라는 세력을 확인하고 뿌리채 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들을 강경하게 진압하기 이릅니다. 단순히 곤봉과 방패로 이들을 진압한 게 아닙니다. 강경하게 총기와 무장 로봇들로 이들을 진압했죠. 이날만 8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강경 진압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했지만 UED의 언론 통제로 제대로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죠. 80여 명의 피가 헛되게 된 것입니다. 피의 월요일이었죠. 하지만 DRF는 이미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자체 민병대들도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들은 결국 UED와 전쟁을 해야지 우리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러시아 오데사에서 UED와 DRF 간의 산발적인 내전이 펼쳐진 것이었죠. 그리고 DRF는 불리한 전력차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기장의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군에서는 고가치 목표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고가치 목표란 현재 전장에서 어느 전력을 타격해야 우리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하는 주제입니다. 적 병력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통신시설, 지휘본부, 방공전력 등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로봇이라는 거대한 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로봇이라는 것을 우리 세력으로 끌어들인다면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DRF가 내세운 비장의 수는 바로 컨트롤 센터를 해킹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전세계 모든 로봇은 H1-9000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 H1-9000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면 DRF는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죠. 로봇 통합 컨트롤 센터의 치명적인 약점을 DRF가 간파한 것이었습니다. DRF는 이때까지 몇 년간 지하결사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꽤 많은 곳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기업, 종교, 시민단체 등 UED 다음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왔죠. 당연하게도 각종 시설과 정부 부처에도 DRF의 요인들이 잠입한 상태였죠. 그래서 손쉽게 HL-9000 권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이언톨로지교는 백설공주 작전을 통해서 사이비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36개가 넘어가는 정부기관과 30개국의 외국대사관과 대표부, 국제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여기는 거짓 정보도 많이 심어놔서 미국의 외교 공백을 초래하기까지 했죠. DRF도 똑같은 방법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DRF는 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HL-9000에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해를 가하는 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라는 명령어를 상위에 삽입한 것이었죠. 로봇 3원 측보다 상위 개념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세계에 있는 모든 로봇은 DRF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5대4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 창극도 멈췄고요. DRF는 성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즉시 민병대를 조직하여 UED에 대항하였습니다. UED는 로봇군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적으로 열세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화력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두 UED가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는 바람에 5대4에 있던 모든 주민이 등을 돌려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으면서 가장 골치 아팠던 부분이 바로 안정화 작전이었습니다. 결국 실패한 작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죠. 그 지역의 주민들은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화스럽게 다스려야죠. 이것은 지난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던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UED는 그 기초적인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은 것이었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똑같이 봉기가 발생합니다. UED의 로봇군이 무력화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UED에게 탄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기존의 경찰력으로 제지하려고 했지만 로봇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던 UED였던 만큼 너무나도 쉽게 통제력과 공권력을 잃게 됩니다. 이건 비단 러시아 지구에서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온갖 탄압을 받고 있던 종교, 시민단체, 기업 등 각종 세력이 봉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UED는 이들을 통제하느라 상당히 애를 먹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UED는 재빠르게 HL-9000에 대한 시스템을 초기화하려고 나섭니다. 이 수많은 봉기를 진압하려면 로봇이 꼭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DRF가 HL-9000 컨트롤 센터에도 요인들을 잠입시켜놨던 만큼 UED가 원하는 대로 HL-9000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DRF는 계속 끈질기게 내부에서 UED를 괴롭혔죠. UED는 결국 지구 전체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하기 이릅니다. 로봇 없이 말입니다. DRF도 이에 맞받아치면서 도시 곳곳에 숨어들어 UED군에 대항했죠.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도시를 빼앗고 다시 그 도시를 탈환하는 등 처참한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새 전세는 DRF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DRF를 뒤에서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인력부터 물품, 지원들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잘만 한다면 자신들이 패권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또 현재 UED로 받는 경제 제재를 타개할 수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DRF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DRF는 점차 계속해서 강성해지죠. DRF는 러시아 지구를 탈환하고 서유럽 지구의 독일 함부르크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북극해 권역 지구인 덴마크는 손쉽게 뚫려버린 상황이었고요. 모두 전 지구에서 시민 봉기가 발생하여 가능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전방에서는 DRF의 민병대들이 공격하고 후방에서는 시민들이 봉기하니 UED가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둘 지구들이 시민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UED는 DRF와 협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영토의 3분의 1이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한편 화성에서는 기초적인 도시 건설이 마무리됩니다. 돔 형태의 도시를 건설하였죠. 그리고 통신시설도 설치하여 화성에 떠있는 인공위성과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는 테라포밍을 하기 위해 돔 안에 있는 논과 밭을 이용하여 감자 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성에서 식량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실험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당연하게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감자 농사 실험은 낙관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것만 성공한다면 화성에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화성 식민지는 계속해서 커지겠죠.
UED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DRF에 패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사력의 정권을 HL9000에게 넘겼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로봇군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군사재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DRF가 붕괴를 했을 때 이를 제압할 만한 비로봇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를 DRF가 무혈 입성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군사권을 함부로 넘겨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UED는 이곳저곳에서 일어난 DRF의 봉기를 진압할 여력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죠. 결국 이렇게 되자 UED는 DRF와 휴전협정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보통 군사독재를 하는 나라들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신보다 강력한 적이 나올 경우 자신의 권력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꼬리를 내리는 것이죠. DRF는 UED의 자유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속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UED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죠. 자신들의 권력 입지를 다져놓은 상황에서 DRF가 초를 쳐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DRF의 요구를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인지라 전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DRF에게 질 테니까요. UED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DRF의 모든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DRF의 HL9000 해킹이 신의 한 수가 되어 민주주의로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UED의 정치 구조도 상당히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DRF의 지도부가 대거 UED의 정계로 참여하게 되었고 UED도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로 바뀌게 되었죠. 훗날 이 사건은 러시아의 3월혁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무튼 UED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빠른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다 보니 전세계는 혼란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DRF와 UED 간의 세력 다툼으로 시작된 정치 불안부터 공권력의 부재로 인한 치안마비, HL9000의 명령어 문제 등 각종 문제가 순식간에 다가왔죠. 하지만 이를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순식간에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이를 통제할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UED와의 외교 정상화를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압둘라 로봇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HL9000에 버금가는 로봇 통합 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UED와 외교 협상을 통해 자신들도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에 참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UED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었죠. 화성 식민지에 대한 인력과 자원이 필요로 했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도 화성을 향해 유인 우주선을 보내며 3월 혁명 이후 첫 번째 우주선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들의 임무는 화성 지역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고 기후학자와 식물학자들을 보내어 화성의 테라포밍을 시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임무였죠. UED의 정치 불안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L9000이 컨트롤센터에서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HL9000이 문제가 생기자 당연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모든 로봇도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컨트롤센터 담당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HL9000이 엔지니어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인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HL9000의 상위 명령어는 인간의 해를 가하는 것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명시되었습니다. HL9000이 이것을 오독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HL9000이 구축된 이후 인류는 다양한 문제와 대전, 기후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HL9000은 자칫하다간 우발적 핵전쟁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종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현재 UED 내에서 발생 중인 정치 불안, 공권력 부재는 HL9000에 있어서 인류 멸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HL9000은 이로 인해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인류를 죽이는 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죠. 인류가 소수만 있으면 기후변화가 늦어질 것이고 정치 불안이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요. 현재 DRF와 UED 간의 알력 싸움이 진행되어 군사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HL9000은 전세계에 있는 로봇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인류를 위해 다수의 인류를 희생시키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이로 인하여 전세계에 있던 로봇군들은 도시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인류를 학살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전세계에 있던 공업도시에서는 군사로봇들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공장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HL9000의 명령을 받아 군사로봇들을 생산한 것이었죠. 자동차 공장이나 전자제품 공장, 심지어 식품 공장에서도 그에 맞는 군사로봇들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생산이 되자마자 바로 전장에 투입되었으며 인류를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로봇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자 DRF와 UED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일이 터지게 되었으니까요. 거기다가 내전과 군사권에 대한 문제로 제대로 된 군사력도 없는 상황에서 로봇들이 전국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켜버리니까 인류는 금세 구석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날 하루에만 70만여 명이 사망하였죠. 로봇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DRF와 UED는 인제야 허겁지겁 민병대를 꾸려 로봇에 대항하려고 했지만 로봇군은 너무나도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소총탄으로는 죽지 않고 대전차 미사일 정도는 갖고 와야 반파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H1-9000은 인류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컨트롤센터에 로봇군을 투입하여 인간과 완전히 차단되게끔 하였습니다. 컨트롤센터가 인류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DRF가 했던 것처럼 로봇은 모두 다 무력화가 될 테니까요. H1-9000은 최정예 로봇 무기를 활용하여 뉴욕에 있는 통합 컨트롤센터와 13개 지구에 있는 지역 컨트롤센터를 장악해 직접 관리하게 이르렀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모든 경비부대와 인력들은 로봇군에게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컨트롤센터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게 됩니다. 분명 인류는 이 컨트롤센터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센터를 최우선 목표로 지정하여 공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죠. H1-9000 휘하의 로봇군의 경계태세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로봇이 경비 임무나 경기 임무를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무방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이 경기 임무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벽 4-5시쯤에는 인간의 긴장도가 가장 완화되는 시점이기에 분명히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애초에 이성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한 로봇이 24시간을 지켜도 크게 문제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컨트롤센터를 지키고 있는 경계상태가 완벽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수십여 대의 로봇들이 컨트롤센터를 에워싸서 경계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류의 공격에 방비하기 위함이었죠. DRF의 근거지인 오데사에서는 다시금 인류를 위해 민병대가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류군이란 이름으로 재편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죠. UED군은 너무나도 로봇군 중심 체계였던지라 DRF가 군 재편 작업을 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UED도 별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에 100만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지킬 군대조차 제대로 없었으니까요. 모두 군사권 전권을 로봇에게 맡긴 폐해였습니다. 부랴부랴 민병대들을 모으고 장비들을 모으자 얼추 군대 행색이라도 낼 수 있는 조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군은 제일 먼저 각 지구에 있는 컨트롤센터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DRF와 UED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처럼 말이죠. 인류군은 가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투입해 러시아 지구 지역 컨트롤센터를 공격합니다. 이곳만 함락시킨다면 러시아 지구의 로봇들을 활용하여 반격을 할 수 있었으며 러시아 지구의 통제권이 모두 인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운명을 가르는 전투였죠. 빨리 전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인의 피해는 더욱더 심화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심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향한 학살이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은 제네바 조약 같은 인도적인 규정을 따르지도 않죠. 이곳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HL-9000의 지역 컨트롤 센터입니다. 아주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때 인류군의 선제 공격이 이어집니다. 기갑부대와 기계화 보병부대로 이루어진 인류군은 빠르게 방어선을 공격하여 지역 컨트롤 센터를 장악하려고 했었죠. 생각보다 첫 번째 방어선이 손쉽게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진지들을 탈환해가면서 러시아 지구의 통제권을 얻어가기 직전까지 갔죠. 인류군의 모든 가용 가능한 전력을 끌어왔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우세인 상황이었습니다. 군사 법칙 중 하나인 란체스터 법칙에 따르면 소수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미 인류의 역사에서 다수의 군을 가진 병력이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방증된 사실이었죠. 이 전투에서 란체스터 법칙을 대입하여 계산할 경우 인류와 이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란체스터 법칙에는 크나큰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조건이 동등할 때만 성립된다는 겁니다. 훈련도나 기술도의 차이는 빼버린 법칙이란 것이었죠. 만약에 다수가 무조건 승리한다면 한국전쟁 때 우리는 중국의 인해전술로 인해서 진작 패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가 알려주듯이 전혀 패전하지 않았죠. 현재 인류군은 로봇군보다도 훈련도 낮고 기술도 낮습니다. 심지어 화력면에서도 떨어지고 있죠. 인류군이 계속 진군하고 있었을 때 로봇군은 뒤로 후퇴하면서 인류군을 유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로봇군은 탄도미사일을 활용하여 일격에 인류군을 괴멸시켜버립니다. 단 5대의 탄도미사일로요. 로봇군의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전투를 웬만하면 피했거든요. 하지만 인류군은 자신의 모든 가용 병력을 잃어버렸죠.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동북아 지구의 대한민국에서도 끊임없이 로봇군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북아 지구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지구에서 로봇군의 학살과 공세가 이어졌죠. 동남아 지구의 캄보디아라던가 중앙아시아 지구의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죠. 로봇군은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때처럼 게릴라전을 펼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도시가 하나둘 함락되더니 결국 중앙아시아 지구를 시작으로 인류 청소 작업이 실시되게 됩니다. 인류 청소 작업은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도시에 뿌려 인류를 감축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대도시와 군사기지가 있는 곳에 뿌려지면서 인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당하기만 했죠.
하지만 인류는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로봇군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를 두죠. EMP였습니다. EMP는 전자기 펄스라고도 불립니다. 짧은 시간에 퍼져나가는 강력한 파장의 펄스 형태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의미하죠. 이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전자기기에 이 전자기파가 닿는 즉시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전자기파 파장이 전자제품 내의 회로를 태워서 무력시키죠. 거기다가 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로봇과의 전쟁에서 비대칭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컨트롤 센터의 발사에 로봇군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핵무기보다도 범위가 넓고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인류는 이 EMP의 모든 것을 걸고 로봇군에 대응하게 됩니다. 러시아 최후의 보루인 오데사입니다. 이곳이 뚫리게 된다면 인류군만 믿고 피난으로 온 300만 명의 민간인들도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죠. 그리고 EMP를 활용하여 로봇군에게 대항하게 이릅니다. UED에서 발사한 EMP 미사일은 오데사에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일부 건물에서는 정전이 되었죠.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로봇군은 전혀 문제없이 오데사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었죠. EMP에 대한 부작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EMP에 대한 방호 능력은 냉전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기술이었습니다. 현재는 간단한 전자제품에서도 EMP 차폐 능력을 갖춘 전자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었죠. 근데 국가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주요한 시설물에 EMP 차폐 기술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겁니다. 로봇군도 EMP에 대한 차폐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EMP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였죠. 오히려 인류군의 통신시설 일부가 마비되어 인류군에게 손해를 끼친 꼴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 오데사 제9번 지구는 로봇군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 막아내질 못하고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끔찍한 인류 청소가 시작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게 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국경을 개방하여 타지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미 로봇군의 반란으로 인해서 5억 명 이상이 죽고 있었거든요.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미 인류군이 한방에 공격으로 무너진 상황이었고 민간인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니 그대로 로봇들에게 학살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못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국경을 개방하여 사우디군을 보내어 민간인을 구출하기 이르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의 통합에 저해되는 세력으로 인식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인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인류의 희망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은 각 지역에 투입되어 민간인들을 탈출시키게 도왔고 UED와 DRF의 주요 요인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자적인 로봇 시스템인 압둘라 로봇 통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전 국경선의 방어를 삼엄하게 했습니다. 혹여 로봇군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UED와 DRF는 사실상 전 국토를 상실하였고 전 지구에서 끔찍한 인류 청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 겨우 연명한 데 성공했죠. 이제 이곳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반격의 칼날을 로봇군에게 들이댈 것입니다. UED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의 후 로봇군에게 핵공격을 감행한다고 밝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전적으로 동의했죠. 현재 로봇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별 관심이 없을 때 빠르게 전세를 역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핵무기를 꺼내게 됩니다. EMP로도 로봇군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면 핵무기를 통해서 컨트롤 센터 자체를 폭파해 로봇군을 무력화할 생각을 한 것이었죠. 물론 핵무기를 발사하게 될 경우 근처에 있는 시민들의 피해는 무조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핵무기를 발사하여 인류 청소를 막아야 했죠.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길고 긴 회의 끝에 핵무기를 발사할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대로 핵무기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HL9000의 컨트롤 센터로 향하기 시작했죠. 마침 컨트롤 센터도 지상 위에 올라와 있어서 핵무기 투사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핵무기는 인류가 만든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직 실전에는 2차 세계대전과 외계인 침공 때밖에 쓰이지 않았죠. 그렇게 적게 쓰인 이유는 그만큼 파괴력이 강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 사용했다가 인류 전체가 파멸될 수 있는 무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무기였습니다. 그 강력한 핵무기가 뉴욕에 위치한 HL9000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이것조차 막히게 되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제 MD라고도 불립니다. 핵무기가 창이라면 MD는 방패였죠. 핵무기 개발 시작과 동시에 가치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레이저를 통해서 핵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HL9000은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인류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핵무기를 공격한다는 것도 다 예상하였죠. 이미 인류가 한번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미리 준비하고 인류의 공격을 막은 것이었죠. 그렇게 인류의 희망이 처참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핵무기까지 막혔다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컨트롤센터가 아닌 로봇군과 인류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발사하면서 인류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어느 핵미사일은 요격이 되었지만 어떤 핵미사일들은 투사하는데 성공하면서 인류군이 승리하는 전투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로봇군과 함께 영토를 조금씩 확장하면서 로봇군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HL-9000은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대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HL-9000은 자신들의 계획을 조금 수정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 모든 군을 돌리게 됩니다. 현재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류 청소를 후순위로 두고요. 100만이 넘는 로봇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기 이른 겁니다. 로봇군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대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각 모스크에서는 알라에게 기도하는 이슬람 신도들이 줄을 이었죠. 장렬한 치유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갑작스러운 로봇군의 역습을 인해서 후퇴를 지속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는 10억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뚫리게 된다면 아마도 인류는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했죠. 인류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로봇군에 대항하기 위해 신의 한 수를 더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HL-9000의 원리를 파악해야 했죠. HL-9000은 인류 전쟁의 역사를 기반으로 전술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인류가 무엇을 할지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류가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미리 준비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서 인류가 이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공격을 통해서 HL-9000에 피해를 줘야 했습니다. 군 수뇌부들과 참모진은 조용히 책상에서 머리를 모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각해내죠. HL-9000이 모든 로봇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공위성 덕분입니다. 현재는 HL-9000이 완전히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인공위성 또한 HL-9000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HL-9000이 명령하는 것과 명령을 받는 중간 단계를 없애버리게 된다면 사실상 HL-9000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인류는 지구상에서 공전하고 있는 12대의 HL-9000의 인공위성을 격추할 계획을 세웁니다. 잘만 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로봇이 무력화될 수도 있죠. 8일이 지나 작전이 모두 다 짜였습니다. 미사일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격추하는 것이었죠. 인공위성 요격 시스템은 1960년대 때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주조약 등으로 인해서 그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인류 존망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류는 HL-9000의 인공위성을 격추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우주로 나아갈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미사일은 그대로 대기권을 돌파하여 인공위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12개의 인공위성 중 1개의 인공위성에만 피해를 주어도 HL-9000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HL-9000의 미사일 방어 체질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사일은 허무하게 요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인류가 행할 수 있는 공격 카드가 모두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이미 HL-9000이 지구상의 모든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였고 미사일 방어 체질 기술도 수준급인지라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공위성을 격추하려면 지구 밖에서 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모두가 한 곳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화성의 크로노스였죠. 화성에서는 독자적인 로봇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까지 건설한 상태였습니다. 이 화성 식민지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곳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우주위원회에서는 급히 화성 크로노스를 향해 긴급 지원 요청이라는 문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크로노스에서는 이제야 지구에서 일어난 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봇 반란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왜 크로노스에서 연구된 자료들에 대한 답장이 없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화성 크로노스에서는 지구로 쏘아보낼 인프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크로노스의 모든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본국인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한편 2주를 넘게 버틴 메카가 로봇군에 의해 함락되고 맙니다. 압둘라 로봇 시스템과 인류군의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로봇군의 수로 인해서 그 끝내 함락되고 말았죠. 인류의 수뇌부들은 다마스쿠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메카에 있는 압둘라 로봇 시스템도 초기화를 하게 되고 모든 기능을 다마스쿠스에 있는 압둘라 로봇 시스템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메카에 몰려있던 많은 주민은 인류 청소를 당하게 되면서 끔찍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로봇군에 의해 학살당했으니까요. 이곳 다마스쿠스는 1000년 전 십자군 전쟁의 주전장이었습니다. 이슬람군에게 있어서 십자군에 대항할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려면 이곳을 꼭 점령해야 하는 만큼 전략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 다마스쿠스에서 인류군은 끝까지 로봇군에게 저항하려고 합니다. 마치 1000년 전 이슬람군처럼 말이죠. 잘만 한다면 시간을 벌어서 이상을 뒤집을 기회를 잡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류에게 남은 전력은 10발의 핵폭탄밖에 남지 않았고
병력도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봇군은 50만의 병력이 계속해서 국경지대로 집결하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우주위원회에서는 화성 크로노스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한라인을 연결하게 됩니다. 아직 인류가 가동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겨우겨우 찾아 이것을 이용해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우리에게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크로노스에서도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지원을 하러 가고 싶어도 크로노스에 지어진 인프라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논의가 이어지면서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구를 그대로 버리고 화성을 인류의 새로운 정착지로 삼자는 의견부터 로봇에게 순종하자는 의견까지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인류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법을 크로노스에서 제안하게 됩니다. 현재 화성으로 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우주선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죠. 4월 15일에 발사했던 그 우주선 말입니다. 그 우주선의 이름은 세크리스트호라는 이름의 우주선이었습니다. 15명의 식물학자와 기후학자가 타고 있던 우주선이었죠. 그리고 인류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공격이었기에 HL9000이 몰랐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을 간직한 채 세크리스트호에도 지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 지구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세크리스트호도 매우 놀란 분위기였지만 세크리스트호도 수긍을 하고 지구를 돕기로 합니다. 세크리스트호 내에서 격한 논쟁이 오갔지만 지구를 위해서 인공위성을 격추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연료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세크리스토는 애초에 화성으로 가기 위해 만들어진 우주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화성까지만 갈 수 있는 연료를 갖고 있었죠. 왕복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성에서 급유와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우주위원회에서는 세크리스토에 명령합니다. 화성에 스윙베이를 해서 지구로 귀환하라고요. 스윙베이란 자연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서 우주의 가감속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우주 항행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려오는 기차에 테니스 공을 던지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스윙바이 기법도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 우주선을 더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속이 가능하기에 연료 문제도 말끔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세크리스토의 선원들은 이 우주선을 스윙바이 기법으로 설정해놓은 다음에 식량 부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우면 상태에 돌입합니다. 로마의 대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요. 이 세크리스토의 공격이 마지막 공격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공격이 성공하길 염원하면서 인류는 희망이라는 기장의 무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우주위원회는 화성 식민지 크로노스와 세크리스트호의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모든 통신선을 잘라내게 됩니다. 혹여 HL9000이 이 교신을 알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크리스트호가 지구에 도착하는 2039년 6월까지 버텨내야 했죠. 인류는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 로봇군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인류의 70%가 죽임을 당한 상황이었던지라 병력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우리들의 가족과 친구, 형제를 지키기 위해 총 한 자루를 들고 전장에 나섭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최후의 성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류군 10만 명과 로봇군 15만 명이 대적하는 대규모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편 압둘라 시스템은 지속해서 딥러닝을 통해 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곳곳에 있는 공장에서는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로봇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고요. 이 로봇 무기는 그대로 전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압둘라 로봇군 대부분은 두 달째 운명의 전투를 하는 다마스쿠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는 나는 전투. 이미 모든 인간이 지쳤었지만 이곳이 밀리게 된다면 인류는 멸종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화성에서의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희망을 품고 총을 쥔 채 로봇군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봇군이 후퇴를 하게 되면서 다마스쿠스 공방전에서 인류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로봇군은 다마스쿠스 공방전에서 큰 피해를 보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 공세를 멈춘 것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것을 기회삼아 잃어버렸던 메카를 다시 탈환하고 잃었던 영토를 하나 둘 장악해 나갑니다. 인류군이 계속해서 연전 연승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지역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한 인류군은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안정화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은 맞지만 아직 다른 대륙에서는 로봇군에 의한 학살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특수부대들을 보내어 다른 대륙 사람들을 구출하기로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미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총 37억 명, 2038년 기준으로 총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었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류군과 로봇군이 전쟁을 한 지 온 8개월이 지났죠. 다마스쿠스 공방전에서의 승리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반격의 칼날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크리스트호로부터 연락이 도착했죠. 거의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6월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6개월보다 일찍 도착해버렸죠. 가지고 있던 모든 연료를 다 소진하고 스윙바이까지 사용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세크리스트호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교신을 요청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야 세크리스트호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달고 교신을 시도하죠. 하지만 이 교신으로 인해 HL9000은 자신들을 위협할 무기가 우주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수였죠. HL9000은 즉시 세크리스트로 향해서 위성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미사일은 순식간에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 세크리스트호는 기지를 발휘해 우주선 자체를 인공위성에 들이받게끔 합니다. 그리고 펑 하는 모습과 함께 인공위성 자체가 터지고 교신이 끊겨버립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세크리스토가 인공위성과 자폭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원래는 세크리스토에 탑재된 투출구를 통하여 인공위성을 격추하려고 했으나 미사일이 세크리스토를 향해 다가오고 임무가 실패로 끝날 것 같아 세크리스토가 아예 인공위성과 들이박아 인공위성을 터뜨리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로봇이 가동을 중지했죠. 그리고 충격의 도가니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은 10발의 핵무기를 HL9000을 향해 발사시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인해 교신이 불안정하던 HL9000은 핵무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HL9000이 없어지게 되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로봇도 완전히 가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인류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인류군의 수뇌부들은 충격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너무나도 피해가 큰 승리였죠. 총 40억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어떤 도시들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새롭게 다시 문명을 건설해야 하는 수준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어 국토의 절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크리스토의 희생 덕분에 2039년 1월 1일 인류는 문명을 더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다시 문명을 일으키죠. 무너졌던 도시들을 다시 건설하고 로봇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모으며 문명을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인류연합의 수장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구상에 남은 나라라고 해봐야 사우디아라비아 뿐이었던지라 연합이라고 하기에는 머쓱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인류가 그 끝내 로봇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도와준 세크리스토의 선원 15명은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의 가묘를 통해 묻히게 됩니다. 이들은 인류를 구한 위대한 영웅으로 기록되어 후대의 길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목숨 바쳐 싸운 무명용사들의 무덤들도 조성이 되었죠. 물론 로봇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자아를 가진 로봇들에게 로봇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HL9000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알아낸 사실이지만 본래 HL9000은 인류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길 인류의 90% 정도만 절멸시키고 남은 10%를 아라비아 사막 같은 곳에 가두어 동물원같이 키우게 된다면 인류는 이상기후나 전쟁 등에 대한 피해를 보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이런 생각으로 인류에 대한 학살을 무자비하게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세크리스토를 활용한 공격을 함에 따라서 수포가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인류는 기존의 HL9000 시스템을 버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시스템을 채택하여 새로운 로봇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 반란을 막기 위해 최고 명령어를 이렇게 정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놓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알고리즘을 짜나 로봇 반란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게끔 해버립니다. 이제 남은 인류는 부서진 문명을 재건하면서 옛 영광을 되찾게 노력할 것입니다.